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영국, 브라질과 함께 G20의 금융개혁 액션 플랜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 작업반을 구성해 3국 간의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는 게 한국에도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아래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물 경기의 침체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지난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감소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백화점 매출도 두 달간 제자리 걸음을 보이며 소비 위축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 한 채를 주거 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10%에서 2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크게 위축되고 그리고 유럽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는 등 암울한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는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 폭등에 대한 부담까지 작용을 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이날 장 초반 4.5%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급속히 회복되면서 오후 3시께는 오히려 전날보다 50포인트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일시 보이기도 했지만 마감을 불과 1시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급격히 하강하기 시작해 300포인트 이상 떨어진 불안한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장에는 이제 G20 정상회담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네. 뉴욕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했나 보네요. 네, 미국 증시가 지금 지난 주말에 다시 급락함으로써 월요일 그 한국장에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한 30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차트를 보시면 그 하락세로 시작했다가 장중 내내 하락세로 마감하다가 오후에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만 오후에 30분 전에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좀 좋지 않은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소비 침체, 경기 지표가 많이 안 좋게 나왔고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G20에 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역부족으로 나왔고요. 역시 자세한 구체적인 방안이 대책 방안이 안 나왔다는 게 그 미국 시장의 어떤 실망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금요일 장에서는 그 G20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직 구체적인 것을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가 다시 그 공식적인 경기 후퇴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리보 금리가 상승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국 증시의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고 국제 유가는 다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국제 유가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속속 발표되는 각종 지표들의 성적표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수입 물가와 소비자 신뢰 지수 등등 발표가 됐는데 모양새가 별로 좋진 않다고요. 네, 지금 월요일 아침부터 좀 우울한 뉴스라서 그런데요. 10월에 미국 그 수입 물가가 4.7% 하락하면서 20년 내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지금 그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년 내 최대 폭이니까 물가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문제는 10월에 소매 판매가 사상 최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매 판매 부분이 미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행히 버냉키 의장은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G20에서 보시다시피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G20 정상회담을 보면은 성장 중심의 정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제 재무부 장관들이 이 각 나라의 재무부 장관들이 각국으로 돌아가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는 데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강론에서는 정상들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성장 중심의 정책적으로 큰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재무부 장관들이 각국에서 이제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기 부양책에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상세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체크할 만한 그 포인트들을 일단 짚고 보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미국 증시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고용 시장입니다. 이 고용 시장이 관건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이 고용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 고용 시장의 회복이랄지 이런 고용 시장을 주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유가가 지금 계속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유가의 수요 증가 여부도 주시를 해야 될것 같고, 이 원유가의 상승이 오히려 그 국제 경제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의 전망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이라는 데는 별로 큰 이견은 없겠습니다만은, 장기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기 침체라든지 증시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주요 증시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금요일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좋았습니다. 특히 그 중국 증시는 한3% 정도 올랐고요. 일본 증시도 약2.7% 올라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증시는 수출주 중심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우선 일본 증시가 수출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그 소폭 강세를 이뤘습니다만은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증시는 수출주 중심, 자동차 중심, 전자제품 중심으로 우량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역시 지금 블루칩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가 중국 증시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중국 증시가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하반기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증시가 발표를 했듯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블루칩,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시아 증시의 일본 증시와 그리고 중국 증시가 모습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이 어떤 전반적인 우리 증시에 좋은 호재로 좀 작용을 해줬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이 시간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홍대 지점의 김용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우리 장 주요 지표부터 함께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전일장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88.2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전일 대비해서 0.18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그뭐 마이너스 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17.4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5.9%
9포인트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뭐 거래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4,242억 원의 순 매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이 2,362억 원의 순 매도의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이 1,396억 원의 순 매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군요. 1,400억 대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금일장의 특징적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뭐, 다들 뭐, 기대를 했지만, 미 증시에 뭐, 거의 한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그거에 대한 상승을 좀 바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우리나라 장세가 그, 이득을 못 보고, 거의 하락으로 반전을 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초, 그 베이스를 본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의 아주 그 매물 폭탄이다. 특히 투신권과 외국인의 그 매도 자체가 상당히 시장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의 후폭풍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옵션 만기 다음인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금요일장의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옵션 만기 다음에 온 후폭풍의 모습을 또 보여줬다는 점.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세도 거의 4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거의 50포인트의 그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그 변동성이 아주 그 극에 달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는 점. 이런 점들로 좀 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가, 내릴 때는 같이 따라서 확 내리더니 오를 때는 또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인데 오늘 장이 어떻게 될까요? 전주 그 미국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그 금요일 밤 증시, 즉, 미국 증시 자체가 상당히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조금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은 21선을 하회를 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죠. 그래서 표시를 좀 해드리면 결국은 21선을 하락 마감을 하면서 장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결과론적으로 오늘 같은 장세에 1030포인트, 즉 직전 저점인 1030포인트에서 1040포인트 때까지의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 부분이 지지를 받는지도 꼭 확인을 좀 하셔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 결과론적으로 오늘도 그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서 투자 포인트를 어떤 것으로 잡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낙폭이 좀 커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1030포인트와 1040포인트 대가 지지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따로 노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 증시와 유럽 증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와는 좀 차별화된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이죠. 4조 위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60조 부분이 먼저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지금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조선주와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시장을 얼마나 그 받쳐줄 수 있느냐 혹은 낙폭을 더 크게 만드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중국 증시에 조금 더 민감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중국 관련주에 좀 주목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들립니다. 자,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뭐 그동안에 제가 조선주나 건설주에 대해서 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조선주도 그동안 뭐 삼성중공업이다, STX 조선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즘은 그 글로벌 경기 자체, 특히 미 증시 자체에 그 나타나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타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특히 변동성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익을 좀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중국 증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뭐 말씀드리기엔 좀 빠른 감이 없지 않나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선주와 그 철강주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현대제철이요. 예. 자, 제철 관련주를 들고 나오셨는데, 자, 어떤 종목인지 자세하게 기업에 관한 내용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해 네.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현대제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조선주에도 해당이 되고 일반 그 SOC라 그러죠. 기간 산업에도 특히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그동안 현대제철이라는 게 현대제철이라는 회사가 한동안은 조선에 관련돼서 상당히 그 연관성이 많아서 주가를 많이 부양을 시켰다 그러면 네. 그동안에는 또 조선이라는 관련 조선이라는 주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 경기 부양책이라는 데다가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는 거는 당연히 SOC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토목이나 건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관공서 이런 것들에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특히 봉형강이라 그러죠. H빔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제철이 그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회사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뭐 건설 경기도 그다지 좋지 않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그 H형 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건설용 자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골로 쭉 쌓아 그렇죠. 올리다 보면은 네. 건설 경기 아파트도 좀 많이 짓고 빌딩도 쭉쭉 올라가야지 그 재료들이 쫙쫙 팔려나갈 텐데 그게 좀 주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건설로 치면은 뭐 요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주들의 어떤 그 물갈이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물갈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살릴만한 건설사들 그렇죠. 옥석 가리기가 또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예. 옥석 가리기가 요번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는 것처럼 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그 SOC 기간 산업 특히 그런 부분 기간 산업이라든가 혹은 또 건설에 있어서 그 아직 투자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의 어떤 위축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 성장률 자체를 기존에는 거의 10%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내년서부터 전망하는 게 진짜로 한 자릿수인 뭐 4%, 5% 혹은 6%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중국 정부에서는 요번에 투입되는 돈을 가지고 내년에도 두 자리 성장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철강 가격과 조선주들의 다시 한 번의 그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중국 경기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 사실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SOC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대규모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지요. 이번 정권에서는 뭐 제2경부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이만큼 아무래도 이제 건설주를 본다라면 그런 관급공사를 주로 위주로 많이 잘 하는 그런 토목공사 관련 건설주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대규모 어떤 그 경기 부양 차원에서 있어서 했던 건설이라든가 여러 산업과 관련된 산업재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좀 주목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건설주도 사실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우리가 시켜야지 되는데 문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옥석 가리기에서 그 우리가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대형주 위주의 지금은 건설주가 상당히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그 투자가 필요하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 부분에서도 지금 좀 우리가 선두주자로 쓰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혹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대형주 위주의 어떻게 보면 특히 STX조선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철강주들도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것도 상당히 좋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 그것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자꾸 그 싼 가격에서 변동성이 훨씬 더 큰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거는 수익보다는 리스크, 위험에 대비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안전을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리스크에 대비한 좀 대형주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스크에 대비한 그런 투자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징어 채기 변동성도 심하고 불경기일 때 그 빵 중에 가장 좋은 빵이 안전빵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네, 실없는 소리였었고요.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현대제철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현대제철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벗어났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대제철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안 좋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종합주가지수하고 상당히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20일선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매수 타이밍을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잡을 때 20일선을 기준으로 좀 잡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20일선과 그 오늘 하락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그 매수가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1선과 그 직전 저점, 그러니까는 전일 저점이 3만 6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하락분을 감안을 해서 3만 600원 정도의 매수 추천을 해드리는데 실상적으로 21선과 그 3만 6천원 사이, 즉 3만 3천원과 3만 6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격을 잡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자 요즘 형성하고 있는 고점이 4만 원대입니다. 즉 4만 원대를 지금 현재 뚫고 올라가지 즉 그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3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1차 목표가를 한 4만 원 정도 선에 그 잡으시고 4만 원의 이익 실현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 요날이 이날이 며칠이냐면 그 11월 7일이 되겠죠. 11월 7일 저점이 28,350원입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28,35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알아봤습니다. 매수가는 3만 600원, 목표가는 만원 정도 오른 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약 10%가 채 하락하지 않은 한 28,350원 정도에서 손절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불안한 장세일수록 손절가의 의미를 보다 더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홍대 지점에 계시는 김용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동시효과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 증시가 별로 좋지 않게 끝났는데요. 자, 오늘 증시가 혹시 급락세로 시작하지 않을까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빨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일 그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증시가 간간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자, 한솔제지가 1.46%, 삼성전자가 플러스 0.43, 신한제주 플러스 2.50, LG 디스플레이 플러스 1.66, 신세계 0.87, 그리고 S-OIL이 0.79%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많지요. 포스코와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3%대,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LG도 역시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롯데쇼핑, SK에너지, 두산중공업, 신도리코 등등 영풍도 역시 2%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기업만이 약 4.94%대의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과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비율 한 1:4 정도 된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1에서 2% 정도, 그리고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적게는 2%, 많게는 한 5%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종목들의 그 하락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빛방송이 플러스 14.73%의 상승세이고요. 무학과 아이디스, 한국기업평가, 청담러닝, 그리고 메가스터디와 NHN, LG마이크론, 현진소재 등등은 플러스로 장을 시작할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하락하는 종목들의 수가 더 많아서요.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5.35, 태웅이 마이너스 2.24, CJ홈쇼핑과 소디프 신소재가 마이너스 2%대, 성광밴드, 서울 반도체 등등도 역시 2%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푸드가 마이너스 4.5%이고요. 이테크건설이 마이너스 3.93, LNF가 마이너스 3.33, 성우하이텍도 역시 마이너스 4.4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시효과 상황에서 시효과가 형성되지 않은 경동제약, 동원개발, 이오테크니스 등등은 아직까지 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물론 급락을 보였을 만큼 우리 증시도 물론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역시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오늘 장을 보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지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를 않는 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시작됐습니다. 대장 시초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와 우리금융 그리고 SOIL과 삼성물산 등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하락폭은 약 2에서 3%대 정도의 하락폭이 일반적입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NHN과 한빛방송 그리고 네오이즈게임스, LNF, 모학, 아이디스, 한국기업평가, 청담러닝 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아무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황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하지만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세로 장을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개장 시초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세계푸드 등등 4%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미리넷과 이테크 건설 등도 역시 3%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건창호도 역시 마이너스 3.09%이고요. 셀트리온 마이너스 4.01, 메가스터디 마이너스 2.50, 태웅이 마이너스 1.49, 코미팜이 마이너스 2.20%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증권 투자전략팀의 임나라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전반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르익었다가 최근에 재차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지수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안정세를 보였던 미 증시의 변동성 지수도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10% 급등하면서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을 줄이고 반등에 성공했다가 무차별적인 투매로 인해 급락세로 돌변하는 등 지수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지만 선언적인 수준이었고 실천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불확실성을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개인만이 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장 출발 상황이 마이너스 1.33% 하락한 마이너스 14포인트 하락한 1073포인트이고요. 네. 자 코스닥이 1포인트 정도 하락한 366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오늘 하락장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G20 회의 자체를 통해서 반등 모멘텀을 찾기는 힘들겠지만요. 이후 각국의 재정 정책이 이어질 것을 기대됨에 따라서 지수는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물 경기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의 부도 리스크가 여전하고 국내 건설회사에 대한 대주단 자율협약 가입 신청 지수도 지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주단에 가입하는 업체는 1년 동안 유동화 채권과 대출 만기가 연장되는데요. 주채권은행은 금융지원을 받았을 때 살아날 만한 기업을 선별해서 대주단 가입을 권유하게 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살생부가 되는 셈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실 업체를 신속하게 정리해서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 기업이 자구책을 모색하지 않고 이번 정책이 편승하는 모럴 해절들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단 자율 협약 이슈는 시장의 오히려 혼란을 어느 정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인데요. 최근에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세를 이끌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에는 부담으로 존재합니다. 지수 하단을 테스트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건설업을 제외한 거의 전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종목에 관한 이야기 해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부담이 있는 만큼 업종별로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 동안 08년에 대한 예상 주당 순익 가운데서도 그 경기 방어주에 대한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최근에 음식료와 담배 업종 등 필수 소비재는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가 상승세를 지속했고요. IMF 시기에도 음식료 업종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경기 방어적 성격과 함께 최근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혜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 강한 장세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 음식료 업종을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화증권 투자 전략팀의 임나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오늘의 서울 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G20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G20 금융개혁 액션 플랜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금융개혁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G20 정상들은 의장단 3개국인 한국과 영국, 브라질의 G20 금융개혁 액션 플랜을 작성하도록 맡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3국 간의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10에서 2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이번 종부세 개편에서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보유기간별로 세금 감면에 차등을 두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건설사나 중소기업,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기업 구조개혁을 주도할 구조개혁단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조직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지금융을 받기 위한 미국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미 재무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은행은 110곳 이상이며 금액도 1,700억 달러에 이릅니다. 현재 금융기관에 지원 가능한 구제금융 금액은 8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용 정책 자금이 조기에 풀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년도 중기정책 자금 지원 일정을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실제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당초 예정했던 오늘부터 한국인에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여행객은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여행 전에 인터넷으로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위스키와 와인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주류업계 연말 특수 기대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연중 주류 판매가 가장 많은 연말 성수기임에도 주류업계는 예년과 달리 판촉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년과 같은 연말 성수기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경제를 보다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주말 국제선진 신흥 20개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제 공조를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각국 금융감독 당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5개의 원칙과 47개의 중단기 실천 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이 5개의 원칙은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및 규제의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등입니다. 또 G20 정상들은 세계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통화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네. 예. 자. 예. 그리고 그 여기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에서 신흥 시장국과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대표성을 확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를 봤는데요. 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의결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언문에선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요구해왔던 IMF를 대체하는 초국가적 금융기구, 금융감독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좀 이루지 못했다. 좀 그런 평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G20 정상회담의 이제 후속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번 자리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그 의미를 짚자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큰 그림만 잡은 상태이고요. 이번에 합의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 로드맵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4월에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빠져서 시장이 다소 실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G20 정상들이 모여 금융시스템 개혁의 일정표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과 신흥국가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축이 기존 미국 일변도에서 점차 분산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어떤 경제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경제 세력들 간의 그 각축전도 함께 벌어졌다고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그 전통의 미국과 또 유럽 세력들 간의 어떤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경쟁도 없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국과 프랑스는 그동안 신 브레턴우즈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쳐왔습니다. 그 브레턴우즈 체제는 지난 1900년대 초반 대공황과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 경제 질서가 파탄이 나자 당시 44개 국가의 대표가 미국 브레턴우즈에서 만나 IMF를 만들고 IMF를 중심으로 금 1온스당 35달러로 정한 고정 환율제, 국가 간 자본 간 자본 통제를 실시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뒤에는 미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무너졌는데요. 최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 브레턴우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 뒤에는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에 대한 책임론이 바탕이 돼 있고요. 세계 경제 중심축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계획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 브레턴 우즈 체제는 기득권자인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또 아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면서 당장 도입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그 국제 금융 시장에서 아무래도 신흥 국가들의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금융 위기에서 아무래도 그 외환 보유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동안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룬 신흥국들의 어떤 세계 경제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번 금융회의에 실행 방안을 주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만드는 작업에 한국이 영국, 브라질과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뒤에 이례적으로 직접 프레스센터를 찾아 설명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 과제 속에서 국제 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대에서는 변방에 머물러 왔습니다. 또 불과 10년 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자칫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실행 방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작업반을 구성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위기는 꼭 기회라고 우리 국가가 어떤 세계 경제 차지하는 위상과 그 면적을 좀 더 넓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되는데요. 고가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종부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1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10에서 20% 일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종부세 개편에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양도세의 경우엔 연간 4%씩 20년 동안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등 기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법 개정 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현행 세율대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법 개정 후 내년에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오는 19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안들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종부세 위헌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 간의 생각이 조금씩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든 또 일반 서민들과 또 종부세 대상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네, 종부세는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보유하는 보유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이 됐는데요.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또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훈풍을 주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보유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그 기획재정부는 최근까지 고령자 감면은 타당해도 장기 보유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혀왔었습니다. 그 여기에 현재 지방의 건설 경기가 더 어려운 점과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할 때 종부세를 감면해줄 경우 수도권 주택 경기만 살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안을 19일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반발이 거세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기업 구조 개혁을 주도하게 될 구조 계약단 설립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업종별로 또 기관별로 이제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퇴출되어야만 이제 건전한 우량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자, 각 업종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우선 건설사 채권단은 18일까지 건설사 대주단 협약에 100위권 내에 있는 건설사들의 가입 신청을 1차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대주단은 사실상의 살생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단에 포함이 되면 대출기한 연장 등의 유동성 지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법정관리 신청이나 최악의 경우 퇴출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지 타격 등을 우려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곳에 가입을 희망하지만 명단에서 제외된 업체들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중소기업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들의 등급을 A에서 D까지 나눠서 C와 D 등급은 법정 관리에 넣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당 기업 입장에선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또 그 뭐 경제 논리로 보면은 살아남기 좀 힘든 그 퇴출 대상에 오를 정도로 부실한 기업이라면 또 퇴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시장 논리에 맞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보다 더 설득적으로 와 닿는 부분입니다. 자, 건설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저축은행들도 역시 PF 대출 관련해서 상황이 좀 함께 안 좋다. 또 이제 건설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앞으로 좀 저축은행 쪽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현재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은행들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란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데요. 미분양이 늘면서 자금 회수가 늦어지자 자금을 빌려줬던 저축은행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PF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대출 사업장을 정상, 보통, 취약 등 세 등급으로 나눠 부실화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일단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를 인수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고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경우 자산관리공사의 인수 대상에서 제외된 저축은행은 퇴출의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굉장히 고금리 그 특판 예금 등을 앞에 내세우고 저축은행들에서 이 돈을 끌어모으는데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 물론 이제 고금리 예금에 이제 마음이 솔깃해가지고 돈을 넣는 건 좋지만 반드시 예금자 보장 한도 내에서 좀 나눠서 운용을 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요즘은 있어 보이고요. 그나마라도 묶이게 될 경우에는 상당 기간 또 금리와 시간을 손해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비자 없이 미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는데 얼마 동안이나 머물 수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그 오늘부터 관광이나 사업 등의 일상적인 목적일 경우엔 90일간 무비자 미국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그 오늘이죠. 17일부터 우리 국민에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행 전에 반드시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를 통해서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관광 등의 목적이 아니고 유학이나 취업 등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면 지금처럼 주한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적이 있다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 대사관의 소명 절차를 거치면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한 차례라도 그 비자를 신청을 했다가 못 받은 경우가 있다라면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냥 다 나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자, 혹시라도 뭐 미국 가실 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겠는데 요즘 들어서 워낙 이제 물가도 오르고 항공료가 워낙 비싸가지고 또 달러 환율도 만만치 않고요. 자, 환율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그 환율을 좀 살펴보니까요.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7원 70전이 올랐는데요. 거의 30원 가까이 올라서 1,400원대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1,426원 90전으로 현재 굉장히 환율이 오른 상태라는 걸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진행을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의 도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시장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0원 가까이나 올라 있습니다. 1430원에 바짝 다가서 있고요. 자, 코스피 쪽은 현재 3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73%가 하락한 1058.49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97%가 하락한 마이너스 3포인트, 현재 314포인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300포인트대 지지에 대한 시험을 아마 오늘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전일 미국 증시도 전주에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에 또 비하면 우리 증시의 모습이 그다지 급락세를 나타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하나의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G20 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그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한 자리에서 했는데요. 물론 그 자리에서 나온 어떤 결론들이 딱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때 성에 차는 그런 그 결론들을 내어놓는 것보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현재 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첫 발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단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현재 경제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하고 한 뜻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강한 리더십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